공격이죠. GT기어 팀의 LSJ 선수가 오늘 폴포지 차지했고요. 그리고 코끼리 선수가 이그리드, 그리고 DJ 킴 선수, 그리고 제이리, 카스, 만넵, 로렌스, 후지아라 오랜만에 와줬네요. 아드리안, 비밀, 그리고 STK, 샤크스프라, 아르고스, 하우스팝, 귀차니즘, 백구, 바나나밀크, 임기사 선수 순까지 총 18명의 드라이버가 오늘 레이스 펼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드 정렬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GT기어의 지금 LSJ 선수는 뭐 압도적인 오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 동네죠. 지금 이제 코끼리 DJ 킴 선수, 그리고 이제 제이리, 카스, 만넵, 로렌스 같은 거의 0.1초 간격으로 지금 다 이 배치기가 되어 있어서 경기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듯합니다. 그 이제 반면 이제 백구 선수나 이런 저 바나나 밀크 선수, 임기자 선수는 좀 상대적으로 랩타임 좀 많이 좀 안 나오는 편에 지금 속하고 있고요. 이번 이제 그 일요일 ATM 리그 같은 경우는 SR 포인트로 이 나눠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빠른 드라이버가 무조건 1서버에 달린 그 1서버에 달린 건 아니고 1부 리그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랩타임이 느리더라도 안정성 있는 드라이버가 이 상위권에 또 달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만넵 선수가 최근에 관리를 되게 그 잘했다. 원래 그 매주 일요일에는 만넵 선수는 이제 방송에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관리를 하면서 또 만넵 선수가 또 1부 리그로 올라왔네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 1레이스 그리고 리버스 그리드로 한 경기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ATM은 또 이게 매력이거든요. 1레이스보다는 2레이스가 조금 더 기대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자, 이제 불이 슬슬 들어오고요. 경기 이제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오고 꺼지면 경기 스타트합니다. 자, 스타트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차량이 18대의 차량이 경기에 20분 레이스 지금 방금 시작을 했고요. 자, 첫 코너 안쪽을 노리는 GUI의 코끼리 선수인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초반에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LSJ 선수가 그걸 또 허용하지는 않네요. 이렇게 되면 흐름은 LSJ 선수의 선두권 흐름으로 경기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이리 선수가 4등, 그리고 카스, 만넵, 로렌스, 비밀, 아드리안 순으로, 그러니까 순위 변동이 이제 크게 없이 아웃랩, 첫랩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하는 사이에 지금 3등, 4등 경합 중이거든요. 안쪽을 파고들면서 제이리 선수가 DJ 킴 선수를 노려보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자, 아직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걸렸거든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충돌을 약간 충돌이 났는데 충돌 나면서 조금씩 바깥으로 밀렸고요. 다시 한번 지금 카스 선수와 지금 DJ 킴 선수가 거의 합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고요. 여기 CK인에서 안쪽에 제이리 선수가 먼저 들어가면서 방어를 해내네요. 야, 3등 올라갑니다. 제이리 선수가 좀 깔끔했죠. 예, 약간의 그 접촉 사고들은 있었는데 결국 안쪽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하면서 그대로 추월까지 만들어냅니다. 아, 그리고 만넵 선수가 SK 선수를 또 추월하면서 7등으로 1코너에서 역전하네요. 그리고는 17등의 귀찮은 선수가 지금 인기사 선수를 압박을 하면서 바깥쪽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요. 지금 격차는 조금 많이 나서 추월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지금 안쪽 차량에 실수가 있었죠. 그대로 16등까지 올라가네요. 자, 오늘 초반부터 치열한 배틀. 아드리안 선수인가요? 아드리안 선수가 또 9등이었는데 지금 12등까지 순위 내려갔습니다. 또 옆에 또 차량이 있죠. 자, 비밀 선수까지 또 지나가고요. 아드리안 오늘 13등까지 지금 9등에서 4계단 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뭐 침착한 드라이버인데 최근 성적이 그다지 좀 좋지 못하네요. 이 선수 제가 지금 이제 일요일 그 ATM 리그만 참여를 하는데
최근에 조금 부진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차리즘 선수가 페이스 끌어올리면서 계속해서 쇼를 펼쳐 주듯 합니다. 자, 그리고 비밀 선수는 지금 아드리안 선수를 추월하고 지금 하우스바 선수까지 노려보고 있고요. 무조건 안쪽에 들어가서 인코너 한번 찔러 봐야 되겠죠. 1코너에서 자, 여기서 자, 일단 살짝 안쪽으로 해보지만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안 되니까 그대로 다시 바깥쪽으로 차지를 하고, 만약에 앞 차량이 실수가 있어서 밀린다면 밀렸죠. 실수했죠. 아, 저 하우스바 이건 크게 들어갔는데요. 빨리 비켜줘야죠. 아, 지금 엑셀 전개하는 과정에서 좀 큰 실수가 있었고요. 아, 지금 16등까지 순위 내려가네요. 이러면 하우스바 선수는 지금 경기 완전 말렸다고 볼 수 있죠. 아, 선두권은 지금 GT교의 LSJ 선수의 선두로 거의 뭐 붙이기 되는 듯한 모습이고, 지금 카스 JD DJ팀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재밌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또 드네요. 뭐 그 뒤에 지금 로레스 선수와 뭐 카스 선수, 그 뒤에 로레스 선수까지 거의 붙어서 좀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 이제 초반 탐색전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누군가요? 아, 지금 백구 선수가 실수했죠. 지금 이렇게 되면서 다행히 큰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약간 또 코스아웃 하는 차량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확실히 최근에 그 GU팀 있죠? 코끼리, 뭐 DJ팀, 카스, 뭐 비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팀의 수장 이 귀차니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배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16등 뭐 이렇게 계속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팀원들이 너무 잘하니까 왠지 진짜 이거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들지 않을까 이게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러는 사이 한 대 추월하고 또 한 대 추월하는, 야, 오늘 근데 귀차님 선수가 오늘 컨셉 잘 잡은 것 같거든요. 뒤에서 한 대씩 추월하는 그런 이제 추월쇼를 보여주려고 했었으나 이번 추월은 막혔죠. 네, 이번 추월은 막혔고요. 다시 한번 추월 시도가 안쪽에 막을 피했어요. 여기 하우스 버스는 코스 많이 아웃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지금 후미권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하우스바 선수가 계속 라인이 좀 레코드 라인을 벗어나면서 좀 불안정한 라인을 계속해서 구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뒤에 따라가는 귀차님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착하게 앞차를 잘 보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또 귀차님 선수 스킬은 또 굉장히 깔끔하네요. 레드불 또 스킨을 또 꼈네요. 선두는 뭐 이거 저기죠. 아, 코니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킨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코끼리 선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죠? 크림의 제일이. 그리고 4등은 포르쉐? 그냥 포르쉐 팀의 DJ팀. 그리고 맥클라드 로렌스, 그리고 에코 크리마 맞네. 그 8등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아드리안 12등이고요. 아드리안 선수는 12등인데, 저런 스킨도 있었나요? 이제까지 신경 안 쓰고, 스킨을 신경 안 쓰고 봤었는데, 처음 알았네요. 자, 그리고 샤크스프라 선수가, 자, 아드리안 선수 노려보거든요. 자, 레이트 브레이킹! 레이트, 완전 레이트! 코스 아웃 했죠. 이게 너무 무리했던 주행이었죠.
당연히 아드리안 선수가 잘 봤어요. 예. 그 완벽한 미사일이었고, 그 미사일인 걸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잘 피했죠? 잘 피한 게 맞고. 자, 그리고 지금 코끼리 선수 실수했나요? 그대로 제이리 선수가 2등으로 또 순위 상승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DJ킴 선수가 코끼리 선수 노려보고 있거든요. 어, DJ킴, 오, 살렸어요. 와, 이 선수 역시나 이 상위권 드라이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아, 저 카운터는 뭐 기본 소양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12-13등 샤크스프라 선수가 또다시 노려보고 있네요. 지금 이렇다는 거는 생각보다 지금 아드리안 선수의 랩타임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뭐 지금 오히려 지금 뒤에 따라가는 샤크스프라 선수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최근에 이런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습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아드리안 선수가. 역시나 그전에는 전부 이제 그 연습을 통한 그 랩타임이 보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또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지금 샤크스프라스는 너무 급해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 무리한 주행을 좀 펼치고 있죠. 거의 뭐 진짜 한 대 칠 것 같은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그 주행을 오늘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도 안쪽. 이번에는 깔끔한 주행이었죠? 이거는 초월했죠. 아, 이거 지금 거의 이제 헤이크, 이거 헤이크 들어간, 이거 지금 아드리안 선수를 이거 지금 정신적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레이트로 계속 오버가 되니까 아드리안 선수가 또 한번 오버될까봐 미리 감속을 했거든요. 근데 야, 이번에는 정타거든? 하고 뛰어서 초월한 거예요. 거의 보면 낚인 거죠, 이번에는. 그대로 이제 사이드발 사이드로 들어가도 되는데, 또 혹시나 또 튀어나갈까봐 겁나서 빠르게 먼저 이제 크로스나 이런 걸 노리려고 브레이킹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행소가 짜고 이제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이제 정브레이킹을 하면서 그대로 코너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뭐 요즘에 철권이 많이 유행하니까, 철권으로 다시 예를 들면 계속 하단을 노리다가, 계속 하단 노리다가 이번에도 하단인 척 하면서 나락인 척 하면서 이제 풍신으로 올린 그런 거거든요. 아, 굉장히 심리전 어떻게 보면 좀 치사했던 심리전이라고 들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코끼리 선수는 지금 DJ킴 선수의 압박에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야, 밀렸어요. 밀렸죠. 아, 충돌. 이거는 코끼리 선수의 지금 실수였고요. 좀 크게 들어갔어요. 이번 사고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바깥쪽까지 이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STK 선수는 초월 못했네요. 일단 7등으로 방어를 해냅니다. 자, 오늘 뭐 사실 1레이스 같은 경우는 LSJ 선수의 일단 우승을 거의 뭐 점칠 수 있지만, 2레이스는 이게 지금 아닐 수 있거든요. 뭐야,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이 선수 지금 방금 방금 제가 뭐 잘못 본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착각한 거 아니죠? 우리 같은 거 본 거 맞죠? 벌써부터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쇼맨십 하고 있어요. 타이어 열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하우스바 선수가 이거 아드리안 선수 추월합니까? 시케인이거든요. 그대로 하우스바. 자, 그리고 귀차니즘 선수까지. 오늘 아드리안 경기 굉장히 말리네요. 좀 귀차니즘 선수까지 추월했죠. 귀차니즘까지. 다시 슬립 붙고 다시 안쪽으로. 야, 한 자리 압박. 이거는 귀차니즘 무리했죠.
아유, 귀찮이 선수가 어떻게 테이블을 했어요? 아, 아주 한 자리에서 더 들어갔죠, 이거는. 아, 오늘 아드리안. 굉장히 경기 말리지만, 2레이스가 있거든요. 1레이스가 끝이 아니고, 2레이스 때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상위권에서 달리기 때문에, 2레이스 충분히, 노려볼만 합니다. 아, 그렇지만, 인과 보였죠. 본인이 사 실수했기 때문에, 역시나, 하늘은 공평합니다. 예, 하늘은 공평하고, 귀찮이 지금 내려가네요. 예, 투우브는 아니고, 그니까 견제를 한 거였는데, 한 자리 이상 들어온 거죠. 예, 벽으로 민 거니까. 예, 투우브가 아니고 그냥 민 거예요. 예. 자, 오늘 이거, 야, STK 선수가, 코끼리 선수가 지금 7등까지 밀렸는데, 뭐, 차량에 좀, 문제도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랩타임이 좀 이렇게 나올 순 없고, 오늘 차량은 포르쉐 911 컵 갑니다. 아닌데? 맞나? 그죠? 포르쉐 911 GT3 컵카, 2017년, 버전의 차량이고요. 아, 포르쉐는 작년에 라이센스 끝나서 이제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에서 포르쉐가 풀렸어요. 예, 다 풀려서 가장 먼저 그 포르쉐 차량이 나온 게 이 아세토 코르사고, 예, 다른 그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지금 로렌스 실수. 자, 그 사이 만렙 선수가 자연스럽게 5등으로 순위 올라가고요. 남은 시간 이제 단 5분 남았습니다. 5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지금 제이리 선수가 따라가보고는 있는데, 이거 지금 LSA 선수까지 넘기는 좀 힘겨 보일 것 같고요. 생각보다 배틀이 좀 많이 일어나고 뭔가 순위 변동이 급격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외로 이 선수들 간에 그 배틀은 좀 치열하지는 않네요. 계속 추격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생각으로 이제 그런 순위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경기. 아무래도 그만큼 선수들이 많이 연습을 해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힘겨운 것 같아요. 예. 귀차니즘 선수는 15등이고요. 지금 만렙 선수의 그 랩타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임기사 백마커였고요. 지금 만렙 선수가 만렙 따라가거든요. 오, 랩타임 끌어올리겠는데요. 자, 5등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차량들은 카스, DJ킴, GUR팀 소속 선수들이고, 충분히 지금 페이스 상으로는, 지금 이 선수, 지금 만렙 선수 페이스가, 지금 30초 초반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30초 초반까지 카스 선수 30초 초반을 찍었네요. 일단 지금 8렙째 로스가 있었고, 지금 조금씩 벌어지는 듯한데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만렙 선수는 계속해서 30초 초반대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카스 선수는 지금 8렙째 조금 삐끗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렙째도 30초 5까지 좀 많이 떨어졌고, 약간 뒤에 따라오니까 압박감을 느껴서 지금 지난 랩은 거의 뭐 베스트 랩 타임을 세웠는데, 이거 점점 압박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DJ킴 선수는 30초 거의 뭐 지금 중반대로 떨어졌죠. 랩타임이 초중반대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만렙 선수가 조금 더 압박을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입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2분 20초 정도, 그러니까 한 두 바퀴 내지 세 바퀴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렙 선수가 조금 실수했어요, 방금. 계속해서 랩타임 끌어올려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여기서 좀 실수를 하면서 조금 멀어지네요. 자, 귀차니즘 아드리안. 같이 들어갑니까? 와, 하이트. 자, 13등까지 올라갑니다. 뒤에 조금 사고가 있었죠? 이제 하우스파 선수였나요? 약간의 사고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자, 오늘 뭐 그는 압도적인데요. 오늘 압도적인 성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안님 화이팅이라고 하네요. 또 방송에 또 문제가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나오는 게또안 나오네요. 응원 메시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경기 이제 이번 랩한랩더 돌겠죠. 한랩더돌것 같고요. 자, 그 사이 지금 아르고스 비밀 지금 두 대의 배틀. 그리고 드디어 지금 사정권 아니네요. 지금 만렙 선수 또 실수를 했죠. 이번 랩 실수를 하면서 오히려 로렌스 선수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고요. CKN에서 안쪽 찌르는 거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인데요. 한번 찔러봅니까? 자리 수성을 위해서. 이거 완전 밀렸거든요. 이거는 지금 충돌, 이건 안쪽 차량이 지금 미스가 있었고 공간이 없었죠. 그러면서 약간 충돌이 났었는데 그대로 바깥쪽으로 노려보는 지금 로렌스. 와, 그대로 초월 성공하네요. 해냅니다. 이제 파이널 랩이거든요. 자, 코끼리 선수도 어느덧 지금 다 따라왔고 지금 로렌스 막랩 코끼리 이렇게 좀 3파전으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드디어 파이널 랩 깃발 떴죠. 자, 지금 1, 2, 3등까지는 변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5, 6, 7등이 또 어마어마한 지금 싸움이 될것 같거든요. 이 로렌스 선수는 무조건 디펜스죠. 일단 추월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디펜스 라인 탈 거고, 지금 만렙 선수는 조금 더 침착하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월 포인트를. 지금 무지막지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기보다는 딱한 포인트, 칼 포인트 한번 노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만렙.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CKN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못 붙으면 게임 끝나죠. 자, 어쨌거나 지금 LSJ, 일단 1레이스는 LSJ 선수의 시간이네요. 예, LSJ 선수의 우승이고요. 자, 2등에는 제이리, 그리고 DJ 킴, 카스, 그 로렌스 만렙 여기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수리변도 없네요. 예, 수리변도 없이 마지막 코너 깔끔하게 돌아나가면서 로렌스, 그리고 만렙. 아우, 거의 붙어갔었죠. 7등에 코끼리, 그리고 8등에는 STK 선수 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온 후지아레 선수가 9등이고요. 그다음에 아르고스 10등, 그다음에 11등의 비밀. 거의 붙어갔지만 추월까지는 힘들었네요. 12등에는 샤크스프라 선수고요. 13, 14등은 아드리안 선수인 것 같은데, 귀차니즘 선수가 13등 붙이기가 지금 거의 성공했죠. 자, 그 13등의 귀차니즘, 14등의 아드리안, 그 15등의 하우스바, 그다음 16등의 백구 바나나 밀크 순으로 경기 피니쉬 하겠네요. 자, 일단 첫 레이스 거의 뭐 지금 LSJ 선수의 압도적인 뭐 레이스 페이스 아래 그 카스 선수의 그 초반 미스로 인해서 순위 하락을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막 유독 눈에 띄는 드라이버는 없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1레이스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